옛날에 인도에 시달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임금님이 때문에 왕태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대단히 호화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비라라고 하는 성 안에서 왕태자는 아주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동쪽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노인이 다 늙어서 걸음도 옳게 잘 못 걷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보고 아주 한탄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늙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남쪽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거기에 어떤 병든 사람이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병이 달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수도 있구나.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나. 또 하루는 서쪽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장례를 지나는 장례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주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죽는 것이구나.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 하루는 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북문 밖으로 나갔더니 사문이라고 하는 수도성이 아주 남루한 이복을 입고 그냥 앞만 바라다보고 유유히 걸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달다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문과 같이 수도를 해야 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해탈을 하고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문유관의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거쳐서 인생의 신비, 죽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가 수학과 물리학에 대해서 아주 취미를 가지고 나는 장래에 유명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어서 많은 것을 발명하여서 인류 생활에 공헌을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자라났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아주 거기에 취미를 붙였습니다. 아주 이 두 과목은 흥미진진한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장로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상업에 종사를 했는데 한때는 성공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교회에서 회계 장로로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러한 시달다와 같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계적인 유명한 발명가가 된다. 그래, 발명가가 돼서 어떻단 말이냐? 어떻게 한단 말이냐? 무엇을 한단 말이냐?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단 말이냐? 또는 명예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말이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그것이 어떻게 됐단 말이냐?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것 아니냐?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고 나면은 무엇이냐?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렇단 말이냐? 천당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천문학자들이 천당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그 위치를 발견을 했느냐? 지질학자들이 지옥이 땅 밑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느냐? 결국은 다 허망한 소리가 아니냐? 종교라고 하는데 또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신과 종교가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종교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미신이 아니냐?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종교가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로 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볼 선생님도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것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소설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소설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인생관 또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필을 읽었습니다. 수필을 읽으니까 좀 더 간결해서 좋았습니다. 소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했는데 수필을 읽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고 좀 더 명료하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의 운에 대해서, 운율에 대해서는 별로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는 학술서적으로 옮겨갔습니다. 학술서적을 읽을 때 제가 개론이 붙은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문학개론,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정치학개론, 법학개론, 경제학개론, 자연과학개론, 신학개론, 종교학개론, 철학개론. 이 개론 책들을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실망한 것은 철학개론입니다. 철학에서는 내가 가진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철학개론은 읽어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식론과 형이상학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식론은 읽어보니까 결국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을 좀 더 극단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인식론이었습니다. 철학개론이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을 더 극단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형이상학입니다. 영어로 메타피직스라고 하는데 메타피직스는 메타와 피직스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된 단어입니다. 피직스는 물리학이고 메타는 비욘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타피직스, 물리학을 초월한 학문이 메타피직스입니다. 그것이 형이상학입니다. 결국은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신비, 죽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철학개론을 읽고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학생 시절이니까 이러한 개론책들을 다 읽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완전히 기억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읽다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 것은 그냥 두고 또 그 다음 읽고 그 다음 읽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고 아는 것만 읽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책들을 다 읽고 나니까 제 시야가 아주 넓어졌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지 나는 어떠한 생각을 살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얻게 되고 내 자신의 시야도 자꾸 더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의 내면 정신 생활의 그 내면을 더 많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는 내 평생에 하나의 즐거움을 찾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